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김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노은 3동이 노은 3지구 1단지 경로당에서 저소득 어르신 30분에게 의료지원 재능기부와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반석성당의 연계와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기력이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양주사 의료지원 재능기부를 펼치고 어르신들에게 관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노은 3동은 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연말까지 분기별로 의료지원 봉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과 뉴백제 로타리클럽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세대에 화장실 수리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뉴백제 로타리클럽 회원 20명은 벽면 단열 마감 작업과 대형 변기 교체, 이동식 욕조 및 수납장을 설치해 깨끗하고 따뜻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대상 가구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화장실 갈 때마다 몸이 얼고 수도가 얼어서 변기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 따뜻한 화장실을 선물 받아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보령시 주산면 부녀회가 사랑의 음식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부녀회원 20명이 참여했으며 잡채와 만두 등 음식을 직접 만들어 독거 어르신 등 어려운 가정 145가구에 전달했습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